여름방학이지만 효정이는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효정이의 아침을 깨우는 건 바로 춤입니다. 실력이 제법이죠. 자, 오늘은 반에서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고 싶은 건 피아노 연주. 악보는 따로 없습니다. 그저 기분대로 건반을 누르는 거죠. 짜잔! 엄청 잘 치네요. 네, 이제 그런 거 보여는 들어주겠습니다. 엄마, 하모니카는? 이번엔 하모니카 연주네요. 아니,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시작! 15살 효정이는 좋아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기, 춤추기, 악기 연주까지 다양하게 배웠죠.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 근사한 쇼맨십까지 갖췄습니다. 감독님 정말 사랑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요, 말 잘해요. 이제 입으로 해볼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고 싶은 걸 다 한 후에야 밥을 먹는데요. 효정이가 어릴 때 엄마는 에너지 넘치는 효정이를 온종일 따라다니느라 진땀을 빼야 했죠. 네, 이게 에너지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나 봐요. 맞춰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잠잘 때까지 가만히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진효정! 효정아, 이쪽으로 와봐.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자. 나이는 15살이지만 효정이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 넌 언니니까 젓가락질도 해야 되는 거야. 얼마 전부턴 열심히 젓가락질을 배우고 있는데요. 손가락에 힘이 없는 효정이에겐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먹고 밥도 먹어야지. 너 이러면 건강하지 않아. 건강하게 먹어야지. 효정이는 이제 다운 증후군, 염색체 이상으로 해서 다운 증후군. 아기 낳고 나서 그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얘를 이렇게 쓱 보더니 얘 왜 낳았니에요. 엄마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고 왜 낳았냐고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너무 막 아이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그 의사의 그 한마디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병원에서 막 펑펑 울면서 무슨 의사가 저러냐고 막 되게 항의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애라는 거를 진짜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죠, 예전에.
38에 얻은 귀한 딸입니다. 엄마는 하나뿐인 딸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상처를 받진 않을까 꽁꽁 숨겼던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효정이 아기 때만 해도요, 먹고 나가서 어디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를 이제 내려놓는다, 이렇게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또 다른 아기 엄마들, 아빠들이 이제 와요. 우리 애를 보더니 계속 이러고 이제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 그런 게, 지금도 있겠지만 그때도 그런 시선들이 너무 막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기를 막 안 보이려고 이렇게 숨기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크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도. 엄마의 걱정과 달리 효정인 참 밝고 씩씩하게 자라줬죠. 효정아, 이거 우리 그때 했던 거 한번 연습해보자. 여기 거울 보면서. 아니. 안 할 거야? 아니요. 응, 해봐. 거울아, 안 보고. 응, 그럼 거울 안 보고 해봐봐. 응, 할 거야. 응, 해봐. 얼마 전엔 드라마에 출연도 했었는데요. 네가 만난 나를 바보라고 놀렸잖아. 영호가 어디 있어? 영희 역할을 한 화가 정은혜 씨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브레스 연희 언니라 감독님만 만났는데 완전 재밌었어요. 오, 완전 재밌었어요? 네. 화선도의 얼굴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신나게 놀았어요. 효정이가 촬영장 분위기에 적응하고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이 애를 많이 썼다는데요. 효정이가 대사를 할 때까지 6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다네요. 시골이랑 학교 선생님이 TV에 있어서 효정님 봤어요. 예전이고 좋았어요. 나도 효정이 보고 싶어. 드라마에 캐스팅된 건 효정이가 비장애인 친구를 만나 친구가 돼가는 과정을 관찰한 인터넷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효정이를 눈여겨본 제작진이 출연을 제안했죠. 우리 좀 놀러 올래? 그래. 알았어.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해야 그 중에서 효정이가 잘하는 거를 또 볼 수 있고 또 얘가 좋아하는 거를 또 더 이제 업시킬 수 있고 해서 저는 그냥 효정이한테 또 아이가 하나잖아요. 하나다 보니까 효정이한테 많은 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엄마, 혼자 잘 갈 수 있지? 마스크 착용. 자, 다녀오세요. 응. 안녕, 잘 갔다 와. 응. 사랑해. 응. 응. 이 가까운 데는 혼자 이렇게 계속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는 혼자서 잘 가요. 하루 3시간, 효정인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해 시간을 보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푹푹 찌는 날씨 탓에 지칠 법도 한데 마냥 신이 났습니다. 좋아요. 힘내세요. 힘내라고요? 네. 안 힘들어요? 네.
이곳은 서울시에서 설립한 지역복지센터. 지난해부터 장애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네. 좋아? 네. 좋아하지, 카드. 효정이 몇 학년이야, 지금? 3학년이에요. 에이. 아니, 효정, 중학교 1학년이야. 뭐가 많아. 어딜까? 여기가? 꽃축제예요. 우와, 맞아. 이게 장미꽃인 것 같지? 장미 축제에 갔어. 그 여 친구 뭐 하고 있어요? 꽃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 꽃 냄새 맡고 있어. 적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뭐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발을 밟았어, 효정아.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효정이가 생일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선물을 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요? 효정 반대로. 만약에 효정이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선물 줄 때 어떻게 해줘? 뭐라고 해? 친구야. 친구야. 생일? 생일. 축하해. 이렇게. 그치, 맞아. 친구가 생일일 때 생일 선물을 줄 때는 친구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촬영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포함해 총 5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효정이가 좋아하는 요리 수업까지 있어서 방학 동안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각 엄마는 부지런히 가게를 엽니다. 떡볶이와 김밥, 라면 등을 파는 분식집이죠.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냥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또 아이하고 또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또 제 삶도 지치고 아이 제가 지치면 또 아이한테 그 지침이 또 그대로 또 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쿠키라도 구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떡볶이는 얼마예요? 떡볶이는 저희가 어떤 걸로? 그냥 5,000원씩. 맛있게 해드릴게요. 온종일 효정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을 포기했던 엄마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효정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효정이를 위해 요리치료사 자격증을 딴 후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했었죠. 집 근처에 분식집을 연 건 3개월 전.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롯이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더불어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과 후 제도가 있다라는 게 되게 우리한테는 되게 감사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시간이 좀 짧다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효정이 왔어. 엄마 불러야지. 왜 엄마 다 불러? 엄마. 네? 공놀이 했어. 방과 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엄마에게로 달려오는 효정이. 너 풍선 이렇게 막 주세요, 아가씨. 고작 3시간 떨어져 있었던 것뿐인데 이렇게나 애틋합니다. 엄마 사랑해. 손님이 얻는 탓에 일찌감치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부턴 엄마와 효정이가 함께하는 시간. 엄마가 뭔가를 준비하는 동안 그새를 또 못 참고 춤을 선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면 안 지쳐요? 네.
누나는 지쳐요? 힘들지 않아요? 네. 내가 언니랑 힘들지 않았어요. 아, 언니라서 힘들지 않아요? 네. 사랑해요. 가게를 닫고 나면 엄마는 효정이를 위해 간단한 수업을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참입니다. 이제 효정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효정이가 또 샌드위치 만드는 걸 좋아해서 샌드위치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만들기. 효정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응? 얘기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 재료를 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 볼 거야. 효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중에 뭐가 있어요? 허, 이게 뭐야? 치킨 너겟. 치킨 너겟이야. 맞았어. 또 뭐도 들어가? 또?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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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계란. 치즈 계란 다 들어가네? 와, 효정이가 좋아하는 거 뭐 다 들어가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싶어? 아니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 감독님. 감독님 너무 좋겠다. 감독님한테 드릴 거야? 응. 우와, 그러면 우리 감독님한테 드릴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좋아. 동그랗게 만들어줘. 감독님 너무 사랑하는구나. 자. 우와, 이게 모자야? 우와. 그건 뭐야? 뭐야? 그 뭔데? 수염. 감독님 완성됐어? 감독님 드릴 거야? 햄. 햄을 한번 위에 더 올려볼까? 전혀 효정이가 이런 손 작업이 전혀 많이 못했어요. 이게 되게 조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젓가락질도 잘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하고 좋거든요. 근사한 효정이표 샌드위치 완성. 이렇게 해서 쓱쓱쓱쓱쓱쓱쓱. 요리 수업이 있는 날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죠. 누구 거예요? 맛있어요. 효정인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을 먹고 자랍니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깨났는지조차 모르게. 그렇지, 조금 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플루트 수업이 있는 날. 그렇지, 한 번 더. 옳지, 옳지. 플루트는 효정이가 요즘 푹 빠져 있는 악기인데요. 둘, 셋, 넷. 옳지. 시. 솔. 시. 그렇지. 아직 악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곡을 익히고 있죠. 플루트를 시작한 지는 2년째. 연주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연습한 덕에 얻은 게 많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더 힘차게 할 수 있어. 힘내. 힘내. 옳지. 소리 났어. 한 번만 더. 다운의 특성상 이 구강 구조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도 약하고 이 발음도 안 좋고 해서 플루트를 하게 되면 이 호흡이라든가 이제 일단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호흡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플루트를 시작하게 됐죠. 우리 지휘하는 거 해볼까? 네! 네, 좋아요. 지휘 한번 해보자. 연주야 좀 서툴면 어떤가요?
효정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이죠. 참 많은 걸 배우면서도 지치지 않고 뭐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효정인 초등학교 3학년 때 복지관 추천으로 장애인 배우를 찾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발음 연습하기 전에 우리 입을 어떻게 풀었었죠? 아, 기억나요? 제가 선생님이 힌트를 보여줄게요.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래와 춤, 연기를 배웠죠. 입으로 숨을 뱉는다 그랬죠? 네. 자, 우리 지금부터 연습해봐요. 네. 시작. 코로 숨 들이마시기. 1, 2, 3. 배로 보내서 참기. 1, 2, 3. 자, 이제 어디로 숨을 뱉어요? 입으로? 1, 2, 3. 잘했어요. 행복한 표정이에요. 네. 시작. 칭칭칭링. 아우 행복해. 자 이제 놀라는 표정을 해볼까요? 칭칭칭링. 어 깜짝 놀랐어. 아 지금은 좀 슬픈 것 같아요. 주주야 아프지 마.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어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어떤 배우가 될 거예요? 춤추는 노래는 배우가 될 거예요. 정말로요? 네.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많은 15살 효정이의 꿈은 슈퍼스타. 행복 바이러스를 품은 효정이는 매일 이렇게 날개짓 합니다. 효정이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웃음을 또 지을 수 있고 또 효정이로 인해서 저희가 웃을 수 있는 지금 삶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웃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애인분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